네, 지난 주말 사이에 나왔던 네 가지 글로벌 뉴스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는 러시아와 관련된 뉴스입니다. IMF 총재가 새로운 발언을 내놓았는데요. 러시아의 채무 불이행이 안 일어날 것 같은 일은 아니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IMF의 게오르기에브 총재의 발언이 있었는데요. CBS와 인터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일단 러시아가 빚을 갚을 돈은 있지만 접근할 수가 없다라는 의견을 밝혔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러시아의 극심한 경기 침체가 예상 된다라는 의견까지 함께 밝혔습니다. 또 기자의 이 글로벌 금융위기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아니다라는 의견까지 추가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뉴욕 증시에서 전기차 기업들의 주가 급락이 뚜렷합니다. 리비안이 지난주에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실적이 부진했습니다. EPS와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하회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생산량도 둔화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나오면서 주가가 8%가 넘게 빠지기도 했습니다. 일단 공급망 제약이 있고 내부적인 생산 장애를 위해서 극복하고 있다는 의견을 밝혔지만요. 2022년 이번 해 에는 올해 25,000대의 차량을 생산하는 것을 예상된다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많은 IB 측에서는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바클레이즈는 리비안에 대한 목표 주가를 $115 선에서 $47 선까지 하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네, 세 번째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는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워렌 버핏도 마찬가지로 좀 유가에 베팅을 하고 있는 이 상황인데요. 옥시덴탈을 추가적으로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워렌 버핏이 장기를 투자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전망들까지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옥시덴탈의 주식을 2,710만 주를 추가적으로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워렌 버핏은 전체 이 옥시덴탈의 주식의 12%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주에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옥시덴탈의 주가는 무려 45%가 넘게 상승했고요. 지난 1년간 주가는 90%가 넘게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네, 마지막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주 뉴욕 증시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였습니다. 이 블룸버그 통신의 한 가지 보도가 있었는데 디디 글로벌 측에서 이 홍콩 증시 상장을 취소한다라는 이 현재 보도가 나온 상황입니다. 이 디디 글로벌은 중국의 최대 차량 공유 기업이기도 한데요. 이 중국 당국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홍콩 증시의 상장을 철회하게 됐다라는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보안과 데이터 유출을 막기 위해서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라는 중국의 요구를 들어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와 함께 디디 글로벌의 주가는 지난 금요일장에서 무려 44%가 넘게 빠지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뉴스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